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담당자 양지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군 워크샵 그리고 사업설명회 개최 어려움이 있어 사업설명회를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종합계획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종합계획 2022년까지 마을 공동체 2000개 육성이 목표입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씨앗 316개소, 새싹 81개소, 열매 10개소, 시군 자체 사업 포함하여 190개소, 지금까지 추진 실적 1538개소입니다. 사업 개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 근거,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종합 추진 계획,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사업 기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 1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씨앗 동아리 5명에서 9명, 마을 10인 이상, 새싹은 마을 공동체 씨앗 단계 종료 마을입니다. 열매는 마을 공동체 새싹 단계 종료 마을입니다. 지원 규모는 500개소입니다. 지원비는 씨앗 25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 새싹은 800만원 이내, 열매는 2000만원 이내입니다.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권장사업 공기빛깔, 두 번째 마을소통 및 문화예술공유, 세 번째 마을공동체 자립 및 역량 강화, 네 번째 마을복지 돌봄 주민상생 프로그램, 다섯 번째 마을과 녹색환경개선사업, 여섯 번째 기타 시군마을 내 마을미디어입니다. 추진 절차 안내입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2020년도 12월 28일 월요일에서 2021년 1월 22일 금요일까지 4주간입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서명부, 단체소개서, 사업참여회의록 등입니다. 접수 방법은 직접 방문 및 전자우편입니다. 접수처는 시군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입니다. 2021년도에 달라진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달라진 점 첫 번째로 시군 심사 선정 권한 부여입니다. 도에서 공모사업 선정 시행 평가를 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1차적으로 시군에서 접수 심사 선정을 합니다. 2차 도에서는 공모 최종 심의 선정을 합니다. 2021년도에 달라진 점 두 번째입니다. 단계별 권장사업 공기빛깔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씨앗 단계 공부, 마을 유래, 역사, 특성 등 자원조사 발굴, 새싹 단계 기획, 계획 수립, 주민교육, 브랜드 사업 발굴, 열매 단계 빛깔, 마을 색깔을 담은 브랜드 사업 추진입니다. 인센티브는 다음 단계 진입 시 가점이 부여되며 각종 포상 행사 추진 시 우선 심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각종 포상 행사로는 좋은 이웃 밝은 동네 공동체 한마당 우수사례 경진 대회입니다. 달라진 점 세 번째로는 사업 기간 조정 및 동일 단계 연장 신청 이래 가능합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 기간이 12월 말로 1년이고 동일 단계 연장 신청 이래 가능합니다. 단 신규 사업 신청자 우선 선정 후 미달 시 동 단계 추가 공모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달라진 점 네 번째로 시설 개선비 지원입니다. 현재 새싹 단계 400만원, 열매 단계 800만원. 2021년도에는 열매 단계만 800만원 지원입니다. 새싹 단계는 시설 개선비 지원이 없습니다. 새싹 단계 활동 지원액 600만원에서 800만원 상향 조정됩니다. 달라진 점 다섯 번째로 예산 편성 기준 비목증 일부 지원 비율 상향 적용됩니다. 비목 지원 비율 상향 조정 지원 활동비의 15%에서 20%입니다.
공연비, 체험비, 인건비, 출장비 15% 이내고 식비, 다가비는 20% 이내입니다. 달라진 점 여섯 번째로는 씨앗 단계 지원 대상별 보조지원비 결정 시 시군 자율성 인정입니다. 지원 대상별 보조 지원의 결정 시 시군 자율성이 인정이 되고 시장 군수는 지원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대상별 지원액은 객관성 있게 판단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 비목 원고로 추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준수사항 안내입니다. 첫 번째로 단계별 사업 추진 시 권장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씨앗, 공부, 마을 유래, 특선 등 자원조사 발굴이고 새싹 기획, 계획 수립, 브랜드 사업 발굴, 주민 교육, 열매, 빛깔, 마을 색깔을 담은 브랜드 사업 추진입니다. 두 번째로 새싹 열매 단계는 보조금의 5% 이상 자부담 및 공동체 관련 교육 2회 이수입니다. 단, 권장 사업 추진 시 공동체 관련 교육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성된 사업비는 마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내부 강사비, 보조 강사비, 활동 경비는 지급 가능합니다. 선정된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으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교육 참석, 이수 후 사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예산 편성 집행은 사업 지침 2021년도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계획에 따릅니다. 별도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전상 방법 등은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보조 사업 집행 기준,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로 사업비를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때,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존 불가하고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 마감 시간, 제출 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과 286-5042,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982-1069, 각 시군 담당 부서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 안내입니다. 사업 설명회, 온라인 영상, 책자, 리플렛, 제작 및 배부 20년 12월 중순입니다. 사업 공모 및 신청서 접수는 12월 28일부터 21년 1월 22일까지 4주간입니다. 지원 대상자 심사는 심사 및 최종 심의 선정은 21년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은 송금 및 사업 추진은 21년 2월부터 21년 12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